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의 정재호입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저는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내용과 금년에 수행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일 중에 사용자 또 환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 기반 구축을 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백신을 현재 지금 사용하는 부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백신에 관한 수급이라든가 접종에 관한 부분을 맡고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가 복지부로 또 보건소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접종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타 접종이라고 분류되는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이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백신의 정책 또 관리 방향을 위해서 저희 처에서 이제 안전관리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보고되는 이상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또 통합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이제 기관 간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협력 체계가 구축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가 투여 주사제, 성장 호르몬 제제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인슐린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가 투여 시에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 또 사용상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앞서 정책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 모니터링을 위한 추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방안을 작년에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 중에 QBD 관련해서 안내서를 개발하고 안내서에 맞춰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모델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은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에 대해서 QBD에 대한 안내서와 또 거기에 이제 적용했던 모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3월 이내에 저희가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백신으로 이동을 해서 백신에 대해서 업스트림 과정에서 QBDA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작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이제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혈액제제 관련해서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혈액제제, 여기서 말하는 혈액제제는 혈장 분액제제가 아닌 성분들입니다. 적혈구, 그다음에 백혈구, 혈장, 직접적으로 환자에 투여되는 그런 혈액제제, 성분제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액제제에 대한 GMP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작년 또 재작년 저희가 2년간 금년 시행을 위해서 혈액제제의 제조소라고 우리가 이제 불리우는 혈액원에 대해서 GMP에 대한 개념 교육과 또 미리 앞서서 사전 평가를 진행을 해서 어떻게 혈액제제 GMP를 보다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 내지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세이프티에 관한, 그러니까 그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제 실험실 중심으로 질본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조소 중심으로는 그런 가이드가 없어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그 러프한 그냥 오버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병원성 미생물을 다뤄서 취급해서 바이오 약품을 만들 때 어떤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를 작년에 큰 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Q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진 않겠는데 WHO 품질 인증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P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설명한 GBC의 일부로서 저희가 GMP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제조업체에서 갖춰야 될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를 굉장히 그 오버뷰 정도로 하나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더 올해부터는 세부적으로 각 제재별로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소아마비 백신과 결핵 백신, BCG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이라든가 제조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안전성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 첨부 용제에 들어 있는 그런 그 순도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안 비소 백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년에는 이 첨부 용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첨부 용제가 별도의 의약품이 아니라 본 의약품에 같이 포함돼서 투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백신이나 혈장 분액 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출하 승인 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그동안은 이제 약간 그 제품 중심으로 관리가 됐었던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첨부 용제 관련 부분도 좀 같이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역시 그 백신에 대한 이상 사례에 관한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올해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이상 사례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그 정보들을 백신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분류한 게 아니라 실마리 정보 자체를 그 일반적인 의약품의 전체적인 그 이상 사례 보고와 이 보고를 모수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경향이 바르게 반영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신의 경우는 뭐 질환자 그러니까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상 사례 관련도 조금 다르게 관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백신 특이적으로 그 백신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만을 모수로 해서 해당 백신의 특이적인 이상 사례 관련을 조금 더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백신에 관한 안내 정보를 좀 더 제공하고자 하고요. 특별히 이제 BCG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에게 친숙한 그런 동영상 정보로 제작해서 금년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약품에 대한 이제 그 GMP 가이드라인을 금년에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GMP 다이나믹 바이오 GMP 분과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지만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 지금 EU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돼 있고요. 제정이 돼 있고요. 그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첨단 바이오 약품의 특이적인 GMP 가이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6월 GBC 세션을 통해서 GMP에 관련된 외국의 그 최신 정보들을 또 제공하고자 합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 관리 관련 회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투여했을 때 허가 당시에 좀 제한된 그런 임상 자료 또 경험을 충분히 허가상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는 투여한 이후에 계속 우리 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 추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또 체계적인 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추진 중인 첨단 의약품에 관한 법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이제 별도의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녹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암은 우려 의약품 최근에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그런 비만 관련 제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미용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암용 우려가 좀 있는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안전 사용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자가 투여 주사제 역시 이제 작년에는 이제 호르몬제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제제를 했다고 하면 이제 금년에는 이제 호르몬 제제 관련해서 이제 자가적으로 투여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사용 이런 이상 사례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PQ 역시 마찬가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세계사에서 여러 개 제품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WHO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PQ가 계속 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가이드 지금 WHO에서 퍼블리시에 있는 가이드를 번역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GMP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해설사가 저희 바이오 GMP에 대해서 해설사가 업데이트된 지가 좀 오래돼서 현행 규정과 또 고시 또 해외 가이드 등을 반영해서 해설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QBD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트림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올해 그래서 올해까지 작년 올해 합쳐서 백신 원액에 대한 QBD 관련 브로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문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